이제 오아하카라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멕시코 시티에서 조금 한 버스로 타면 6시간,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인데 되게 차분하고 여기는 음식이랑 초콜릿, 커피가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는 곳이거든요. 오아하카가 약간 멕시코의 전라도?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약간 음식 되게 맛있고 멕시코 시티랑 정말 다르게 너무 건물들도 낮고 형형색색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알레브리에라는 게 정말 많은데 여기 제가 있는 오아하카에도 진짜 많이 이게 있어요. 알레브리에가 이 작은 동물 같은 것들에 손으로 직접 칠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기념품으로 선물 주기 진짜 좋아요. 스페인한테 점령당했을 때 그런 건축물 양식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와중에 공차가 곧 들어온다고. 마침내 초콜릿의 집인 마요르도모에 왔습니다. 여기 오아하카가 약간 초콜릿 커피의 고장이라서 초콜릿을 꼭 약간 기념품으로 사야 하는 그런 느낌? 뭐 핫초코도 되게 유명하고 뭐 핫초코 아닌 프라페 같은 그런 것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초콜릿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 각종 초콜릿을 파는 줄 알았는데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우유 같은 걸 먹는 그런 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고 사보르 데 오아하카, 그래서 오아하카에서 직접 나는 거고 이 몰레 네그로라는 게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초콜라떼 트라디시오넬이랑 여기 초코 미오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사봤는데 약간 아이스 초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Pero es tu primera vez también comiendo. Sí. ¿Qué tal? Bien. Uh-huh. Sí. Ah. 여기 오아하카에 오면 이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Qué es este? Exactamente. Es tortilla y está rellena. Mira. De este lado está tasajo y cecina. Oh my God. Y tiene frijol y tiene queso. Creo que nunca he probado este. Se le llama choriqueso. Choriqueso, porque es chorizo con queso. Creo que es chorizo con queso. Sí. Exactamente este, sí. Sí es. Oroji Oaxaca, hermanita. Gracias. ¿Es chilaquile? Sí. Chilaquile, mi favorito. Gracias. ¿Y otro?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뭐더라 이거? 어쨌든 두 가지 음식을 시켰고 Chile en nogada. Chile en nogada. Trae los colores de la bandera. Como salsa mexicana, ¿no? Entonces este lo comen mucho en septiembre porque es el mes patrio. ¿Qué exactamente es? Es un chile, mira. Es un chile. Lo voy a partir, ¿eh? Lo partes y está relleno el chile. ¿Es picante? Con crema. Sí. Sí, pero le quitan la avena y eso para que no pique tanto. Okay. Necesitan probar. Tenemos mucha comida. Es que ya hemos comido. Creo que mucho. Ya no vamos a comer dos y días.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게 소칼로라는 곳인데 소칼로에도 볼 게 있고 그런데 베인테 데 노비엠브레라는 곳을 먼저 갈 건데 왜 먼저 가냐면 여기가 상당히 일찍 닫아요 문을 그래서 모든 곳이 상당히 일찍 닫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한 3, 4시면은 다 문을 닫는 것 같더라고요. Hay muchos mercados. 시장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11월 20일이라는 시장을 저희는 가려고 하는데 아직 시장을 가기도 전에 여기 시장이 엄청 많아요. 드디어 메인테 데 노비엠브레라는 메르카도에 왔는데 약간 멕시코 스타일 전통 시장. 그래서 시장 안 가보셨으면 여기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되게 많고 여기에 메스칼이 들어있는 거래요. 여기 속에. Y ponemos aquí, y por lo regular en la frente, les ponemos el nombre de nuestros muertos.
Se llama ofrenda, le ponemos ofrenda a los muertos. Todo es para Día de Muertos. Sí. Oh my god. Los piñatas y todo. Ah, y es la ofrenda que ponemos. Ponemos velas. Sí, sí. ¿Tú haces en tu casa sí. también? Ah, y ahora okay. como mi papá ya falleció, que es mi principal muerto, es la foto más grande y los demás van fotos pequeñitas. 백신 포스터로도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이런 게 약간 여성분들이 많이 입는 그런 옷이고 이게 전형적인 남성분들 옷. 라 미초아카나라는 아이스크림집에 왔는데 되게 유명하대요. 여기 사람이 엄청 많고 종류도 되게 엄청 많아요. 약간 아이스크림 팔레트? 이거 하나에 한 1,500원 정도. 저는 피냐 맛을 먹을 겁니다. 그냥 일반 아이스크림, 그치? 이제 오아하카에서 2일차 날인데 이제 투모로우는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가려고 해요. 자, 여기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투어의 첫 번째 장소인 산타 마리아 툴레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 툴레의 나무가 있는 곳인데 세상에서 제일 둘레가 긴 그런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둘러싸려면 최소 30명은 이렇게 있어야지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툴레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툴레나무를 보러 드디어 왔습니다. 되게 예뻐요.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툴레나무라고 해서 세상에서 둘레가 제일 넓은 나무인데 약간 토토로 나무 같기도 해요. 엄청 굵어요 진짜. 이 뚫레 나무를 보려면 20회소 한 화로 약간 1,500원 정도를 내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 나무도 막 둘레가 엄청 크고 괜찮은데 이 주변에 정원이 너무 이뻐가지고 와볼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직 성수기도 아니고 평일이라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기 오아하카 진짜 분위기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와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산 빵을 시간이 남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맛이 그냥 일반 빵 같긴 한데 맛이 좋아요. 강아지가 빵을 줬더니 계속 따라와요. 이제는 그 나무를 다 보고 나서 여기 있는 러그 공장에 왔거든요. 오아하카 사람들은 이런 러그를 직접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거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어떻게 천연색소를 다 만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러그를 짜는 그 도구고 여기 8살짜리 애가 하는 이 작은 미니. 애기가 만들고 있는 러그예요. 다른 분이 만들던 거고 보통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 In this valley, you won't see sheep, you won't see cattle. This is an insect that we harvest from this cactus. For us, this insect is really important because from this we can make over 100 variations of red. El jugo de limón, combinándolo con este tinte. This is lemon juice. Look. And then with my hands, I will do the weaving, the design, the pattern, and that's why. Every time we make a wrap, I need to use my whole senses, my feet, my hands. 8살인데 이거를 한다고 합니다. 하세 hecho todos, ¿no? Sí. ¿Cuánto tiempo necesitas para hacer esto? Para hacer una me tardo un día. ¿Un día? Aquí hay insecto, se llama chapulín. Normalmente aquí comen este, ¿no? Uh-huh. Se mojan uh-huh. y ya se ponen color rojo y ya se comen. 이제는 여기 아까 봤던 그 근처에 여기도 비슷한 그 울? 그런 것도 만들어서 러그도 만드는데 여기는 막 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러 왔습니다. Voy a sumergirme 3 a 4 veces. Es más querida la nube. Y estas velitas que están aquí a los lados son de los difuntos. 그리고 이건 죽은 자의 날에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 따이의 마지막 따이의 마지막 공장인 이 메스칼 파브리카에 왔습니다. 테킬라랑 비슷한 건데 여기에 전통 술인 것 같고 오아하카에 특히나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스칼 공장에서 메스칼을 어떻게 만들고 시음하고 하는 그런 걸 할 겁니다. Son más escasos, sus botellas son más limitadas.
Este todavía no nos emborracha, ¿eh? De nada. Se está ir a ¿Qué? 여기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grinding 한 다음에 여기서 fermenting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 속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 불을 이렇게 막 지피고 뭐 물이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아래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딱 여기서 메스칼이 나오는 거죠. 메스칼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는 이제 시식을 하셨어요. Ni mujer que no las dé. Porque mujer borracha. Porque mujer borracha. Afloja la cucaracha. Y hombre borracho. Y hombre borracho. Pierde lo macho. Pierde lo macho. Camino muy largo, pero vale la pena. Qué bonito aquí. Se ve muy rico. Primera vez comiendo mole. Dumpling. Aquí는 약간 뭐 할까요? 뭐 꼭 들려야 하는 것 중에서 하나인데 그 센트로에서 택시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있어서 오긴 정말 쉬워요. 안녕. Gracias. Este es Monte Albán también es muy grande, ¿no? Muy grande. 이거는 그 Monte Albán 약간 축소 모형물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노스 남쪽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가 드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무덤이랑 피라미드 이런 것보다 이 주변 광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멕시코에는 피라미드가 정말 많아서 거의 각 지역마다 피라미드가 있을 정도인데 오아하카는 여기 센트로 근처에 있는 곳 여기 몬테알반 하나랑 그리고 뭐 바닷가 쪽 거기에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게 멕시코 시티 쪽에 있는 피라미드랑 그리고 치첸 있죠 그 칸쿤 쪽에 있는 게 유카탄에 있는 게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막 이 피라미드들이 엄청 높고 그러진 않은데 되게 막 360도로 다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약간 지브리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여기 정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더 멋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올라오니까 더 이렇게 펼쳐진다는 점. 진짜 멋있어요. 뭔가 여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피라미드가 아닌데도 근데도 정말 멋있어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에 사람이 가 있어서 지금 내려오라고. 여기 좀 더 위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피라미드 위에 뿐만 아니라 주위 도시까지 보니까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태양과 피라미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Cómo te sientes? Súper ok 지금 이제 다 보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되게 큰데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다 볼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오아하카에 왔다면은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오아하카에 같이 온 친구가 이번에 하이케이 페스트 이벤트를 같이 했던 분 다빗인데 네, 다빗이 여기 지금 멕시코 투어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아하카에 있는 라스 로사스라는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저도 따라와서 밥 먹으면서 같이 노래하는 거 보고 그럴 예정이에요. 공연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완전 죽은 자의 날 컨셉. Ahora voy a probar ropa tradicional de Oaxaca, ¿no? Exactamente, Oaxaca. Es una ciudad 100% hermosa y llena de cultura, de tradiciones y costumbres. Comida y todo. Hoy traemos un huipil tradicional de la cañada, de la región de la cañada. En Oaxaca existen 8 regiones y el día de hoy vamos a vestir a Abril con una blusa, en este caso esta es blusa. Oaxaqueña. Wow. ¿Tus bracitos, Abril? Sí.
vamos a poner abril. Acá muy oaxaqueña. ¿Qué tal de bonita se va abril? Aquí está. Mira. ¿Y qué tal Anakatu? Kaneshue Ishi, 7 Gatsi Bagunita Goli. La Rosa Restaurant. Con recetas de 7 generaciones. Una tradición con sazón. Muy bien, esa es parte de zapoteco y de español. Recuérdame. David, para ti, ¿qué representa estarte presentando en el estado de Oaxaca? Yo mismo, ¿gobernador? Para mí, yo estaba Monterrey. Ah, me está. Salud. Este es consomé. Consomé. Mole colorado. El mole. Salía de un día.저는 오아하카에서 마지막 날인데 저는 총 3일 풀로 있었거든요. 근데 3일 정말 꽉꽉 채워서 열심히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오아하카가 정말 약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 식민지 지배 당했을 때 그런 영향을 아직 많이 갖고 있어서 건물들이 너무 예쁘고 음식도 되게 유명해서 다양한 음식 먹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막 오아하카 그런 음식이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되게 다양한 음식도 많고 의외로 여기 카페랑 식당이 힙한 곳이 너무 많아요. 괜찮은 식당이랑 카페가 진짜 많은데 맥시티나 몬테레이에 비해서 훨씬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좋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아하카는 정말 멕시코에 온다면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소스랑 빵이랑 또띠아 이런 거. 깻잎 냄새 나는데? 깻잎인가? 대왕 깻잎? 내가 예상한 거랑은 너무 달라.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잎을 먹는 거잖아. 제 친구 두 명이나 여기를 추천해줘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이 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리가 되게 협소한데 그래서 한 시간 반 기다렸다. 기다려서 여기로 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먹은 게 진짜 맛있어요. 빵도 진짜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오아하카 온다면 여기 진짜 강추. 천장도 이런 스타일. 이거 저 파스타지? 파스타랑 문어랑. 어떻게 하면 이게 파스타가 되지? 그러니까